강원도 교육청이 시행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지난 2일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8일 결과가 발표됩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28일 학생들에게 시험 성적을 개별 통보하고 시험 결과를 분석해 강원도 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번 시험은 일부 교육계의 반발 속에 강원도 내 초등학교의 65%, 중학교의 50%가 참여했습니다.